근데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기냐? 잘 봐봐. 여기가 이제 원격지라고 생각해 볼게. 그 다음에 여기가 컴퓨터 작업장 A고, 뭐, 거기 작업장 B야. 여기가 E가 돼, 작업장 C. 뭐, 내 직장, 뭐, 내 카컵, 뭐, 학교 공용 컴퓨터. 그 다음에 뭐, 집 이렇게 해볼게. 여기까지 돼. 맨 처음에 뭘 해? 내가 1, 2라는 작업을 해. 그 다음에 푸시를 해. 그럼 어떻게 돼? 여기 생겼지. 여기까지 오케이. 그러다가 내가 장소를 옮겨서 B로.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싶어. 돼, 안 돼. 안 된다. 먼저 뭐부터 해야 돼? 이거부터 하고 가야 된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3, 4 작업을 해.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푸시를 안 하고 딴 데로 이동하면은, 여기로 이동하면은 3, 4는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어? 없어? 없겠지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했으면 마지막에 뭐다? 이렇게 하고서 여기로 이동해야 된다. 자, 그럼 여기서 또 봐봐. 여기에도 저장소 있고, 여기도 로컬 저장소 있고, 여기도 로컬 저장소 있고, 이 둘 다 여기랑 연결까지 돼 있다. 그러면 내가 근데 여기에서 바로 작업을 해야 될까? 아니면 여기를 한번 최신화를 한번 하고 해야 될까? 최신화. 그거야. 최신화가 뭐야? Git, pull, origin, main. 이게 끝이야. 최신화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. 그렇지.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나 혼자 작업하고 있을 때를 가져온 거야. 왜냐면 나 혼자 작업할 때는 봐봐. 내가 이걸 작업할 때 동시에 또 다른 내가 뭔가를 여기다가 업데이트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? 없어. 있지. 그러니까 딱 한 번만, 아니, 없어.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? 이 저장소를 최신화하는 거는 딱 한 번만 그냥 풀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작업할 때 혹시 저장소가 내가 여기서 작업하는 사이에 얘가 여기가 최신화되지 않았을까?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? 없어. 당연히 없겠지. 여기서 5, 6을 작업해.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올려.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새로운 곳에 갔다. 더 갔다. 그러면은 뭘 한번 하라? Git pull, origin main 하라.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. 작업, add, commit, push. 이렇게. 자, 근데 이해가 되지? 새로운 거 다다. 얘를 한번 해줘. 그 다음에 얘 반복이야. 작업, add, commit, push. 작업, add, commit, push. 작업, add, commit, push. 그럼 끝이야. 아, 근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풀을 했으면은 그 이후에 작업하고 푸시를 작업하고 하잖아요. 그럼 그 이후에 또 작업을 하면은 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당일에 또 다른 두 번째 작업을 하면 내가 여기서 봐봐. 내가 뭐 여기까지 이동했어. 여기까지 작업하고 지금 여기 올렸지. 푸시했지. 내가 여기로 이동했어. 이때는 지금 풀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? 한번 하고 해야 돼. 당연히 해야겠지. 그럼 여기서 오르게 받아지겠지. 그럼 여기서 내가 7 작업하고 풀할 필요 있을까? 8하고 풀할 필요가 있을까? 어차피 풀이라는 건 사실 불안해서 하는 거야. 아, 혹시 내가 이거 작업하기 전에 저장소가 최신화되지 않았을까? 근데 솔직히 나만 작업하는 거잖아. 나 혼자 작업하는 거면은 그럴 리가 있을까? 그럴 리가 없지.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할 때는 네가 계속 작업할 때까지 뭐 하면 돼? 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올렸다고 쳐. 이거 올렸어. 내가 이번에 C로 갔어. 풀 해야 돼 안 해야 돼? 해야 돼. 그 다음에 또 작업을 이어가는 거지. 여기서 내가 작업을 계속 할 때 중간에 풀을 할 필요 있을까? 이동하지 않은 이상 없는 거야. 이제 이해가 되지.